자, 오늘도 시작된 FM 2016 맨유 4시즌째 저기 10위권 밖으로 내려가 있는 맨유를, 안첼로티도 못 살린 맨유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재건에 나선 개보거의 맨유 감독기 다시 이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풀백이 왜 다 죽어있지? 들어오자마자 2018년 12월 지금 15일이고요 아하, 꾸잼 액젠. 빵꾸내고 튄다고? 멘탈 다시 돌아왔잖아 우리. 멘탈 회복됐잖아요. 이렇게 하루 정도 쉬면은 막 여러분들 아우 내일 출근 어떻게 하냐, 아 진짜 짜증난다 하다가도 출근 다 하잖아요, 그죠? 하루 지나면은 어저께 아우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막 이러다가도 출근하고 나면은 다음날 출근하고 나면 그래 그럴 수 있지, 얼마나 짜증이 났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꾸잼 잼 커니 잼 꾸잼 꾸잼. 쓰레기 팀으로 키우는 게 제맛이긴 한데 우선 맨유부터 재건시켜놓고 프리미어리그 1등, 이번 시즌은 솔직히 프리미어리그 1등까지는 좀 무리고 프리미어리그 4등 안으로 들어서 지금이 한 4위 할 거예요. 챔피언스리그 우선 나가는 것까지. 아, 2위네요 지금.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노려보고. 아, 우승이래. 출전권 따는 것까지 노려보고. 다음 시즌에는 애들의 그 결속력이라든지 전술 이해도가 확실히 높아졌기 때문에 초반 시즌부터 조질 수 있습니다. 와, 라카체테가 아니 이렇게 부상 빈도가 높나? 큰일이네 이거. 아하. 아이고 큰일이네. 못 들어오겠는데? 못 돌아오겠는데? 꼬라지가? 나만 부상 입는 것 같아. 다른 애들은 부상 안 입고. 그치? 벤테케 한번 써봅시다. 마샬이 있네? 이렇게 쓰는 게 낫겠나? 아, 윌리안이 찌참나. 이렇게 됐다. 다름이 형 망했어? 전술을 바꾸라. 굉장히 공격적인 전술인데 제 거는. 갑시다.
계속 넣었네. 아이씨. 페널티킥으로 넣네. 씨. 어이구, 드라고프스키 점프 뛰는 건 짱 귀엽네요. 약간 드라고프스키는 어려서 유망주라 뭐랄까 약간 귀엽다고 해야 되나? 그 골키퍼인데 분명 기본 다른 골키퍼들보다 못하는 건 맞는데 좀 귀여워. 오 마샬. 와 이게 킹 마샬이죠. 마샬을 쓰는 이유 1대1 찬스에서 볼을 한번 꺾으면서 아 골키퍼를 농락하는 추기동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추기동. 아 이게 진정한 킹 마샬이죠. 마샬 잘하네요. 칭찬 계속해주면서 키우면은 다음 시즌에는 뭐 원탑 찍겠어요. 정면 어이구 손흥민 시야 봐라. 아이고 아이고 이걸 아이고 이거 못 넣은 거 좀 아깝다. 아니 근데 수보티지 본 거 같은데 나 어? 수보티지 본 거 같아. 아 패스 미쳤어요. 콩도급이야 시야 봐요. 와 오진다 오죠 아주. 이게 전술을 애들이 아이고 찌찌찌찌찌 실책했네. 패스인 줄 알았네 애들이. 아이고 이란. 워드 프라우드도 좋아. 이야. 하, 참 재밌어. 그지? 반대로. 와, 손흥민. 파스토레 패스 미쳤고요. 그걸 콩도구비아가. 아, 보통 자기가 받아서 중거리 슛을 쏘거나 아니면 뒤로 돌리거나 그랬을 텐데, 콩도구비아 저 자리 잘하네요. 어, 저 자리에서 날아다니네, 콩도구비아. 미쳤네. 잘했어요. 4대1은 소미지만 4대1이면 대박인데. 피파하고 FM 어떤 게 더 재밌어, 형?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아, 손흥민 태클 피하는 클라스! 슈네이더리! 아 발리킥으로. 야 어유 지금 아마 FM 한 사람 중에 제가 제일 많이 하지 않았나요? 그러게요. 애들이 멘탈이 다시 돌아왔나봐요. 펜테킬러서 폼을 좀 끌어올립시다. 페라티를 콩도그비아 자리에 넣고 피파 얘기하면 강태 아님.
아, 존 스톤? 스톤스 왜 이러죠?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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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아, 잘한다. 아, 기립박수. 잘했어. 프렘포드의 띵톤이 업데이트. 야, 이씨, 아무것도 못했네, 띵톤이. 손흥민 9.1. 이름이 도 띵톤이야. DODDINGTON. 도 띵톤. 도띵톤 생선 선수야. 와, 아스날 또 애들 찍고 다니네. 와, 3대0 뭐야. 하여튼 아스날 누가 저렇게 만들어 나가지고 조졌네. 콩도구비야 잘하는데. 이번 자 콩도구비야 좋네요. 그 중미 애들이 좀 좋은 애들이 많네요. 콩도구비야 뭐. 잘 크고 있나? 과르디올라 지금 꿀단지에다가 목까지 집어넣, 머리 어항 속에다가 꿀 집어넣고 그거 머리에다 쓴 다음에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숨쉬고 있는 수준이죠. 아하, 손흥민 국가대표 같네. 마샬 여기다 넣고 펜테케를 여기다 넣고. 어? 룩쇼 뛸 수 있네? 됐다. 띵톤이요? 영입? 아니 띵톤이 영입이 아니고 우리 팀 임대가 있어요 지금. 18살인가 그런데 그냥 아예 능력치가 맞춰져 있어. 가자! 이번 시즌 챔스? 솔직히 말해서 아스날? 내가 잡지 않은 아스날? 과르디올라의 아스날이 이기지 않을까 챔스. 아, 나이스 파스토레. 아, 파스토레 플레이에서 외질이 보여요. 아, 실축에서. 실축에서는 바르샤가 올라가겠죠. 바르샤가 우승할 것 같은데. 베라티가 점수가 낮은 이유가 있네. 오. 근데 FM에서는 와, 시야 조졌다. 와, 베라티 시야 조졌다. 와, 미쳤다. 미쳤어. 와, 저걸? 진짜 잘하네요. 진짜 잘하네.
윌리앙, 자미앙, 아, 페널티킥. 야, 이거 연승으로 이거 4기 탱천하겠는데, 이거. 야, 이 샹. 하여튼, 초를 쳐요. 그렇, 아, 씨. 페르티 몽골 사람이야?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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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들어갔다. 와, 드라곤 스키 좋아. 그러고 보면 이탈리아 애들도 참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꼬박꼬박 잘 나와요. 아무래도 리그가 활성화가 엄청 잘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꼬박꼬박 잘 나와. 노래방에 심영탁 노래 나왔어요? 진짜? 옴냥뾰찌 빼, 뚜찌 빠찌, 뚜찌 빠찌 뾰찌, 이거? 옴냥뾰찌 빼. 이거 노래 나왔다고? 극혐이네. 옛날엔 참 노래방 많이 다녔는데. 옛날엔 학교 끝나고 노래방 가고, 뭐 했다고 노래방 가고. 맨날 노래방 간, 맨날. 노래방 친구들이랑 돈 모아가지고 2, 3천원씩 모아서 매일매일 갔었지, 진짜. 오락실 아니면 노래방. 그러다 PC방 다니고. 그 친구들 노래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 우에아라가 은퇴했어? 왜? 왜? 한 100억 모았나? 아니 왜? 아니, 왜 때문이죠?